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부담이 되네요. 선생님도요, 방송국 EBS에서 촬영을 할 때나 뭐 다른 여타 인강을 찍을 때보다 조금 유독 긴장은 안 되지만 좀 부담이 되네요. 너희들한테 더 완벽하게 재밌는 강의를 들려줘야 되겠다는 약간의 압박이 조금 느껴지네요. 자, 우리 친구들도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시작하는 이 마음은 선생님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중학교 수학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도대체 뭐 얼마나 어려운 거야? 한번 들어나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막 그렇게까지 막 대박 토할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늘 선생님이 촬영하는 이 수학 맛집 강의는요. 너희들이 그냥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같이 조금 열심히 파이팅해서 빨리빨리 이게 좀 완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거듭제곱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왜냐면 요새 왜 제목은 얘가 먼저인데 시작은 얘가 먼저예요? 아, 얘가 더 쉽거든. 그래서 이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막 이런 거 했었다. 덧셈을 줄이는 걸 했었어. 예를 들어서 볼게. 선생님이요, 2를 다섯 번 이렇게 더해볼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자, 이거를, 아, 팔이 아프잖아, 쓸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어? 2가 다섯 번 더해져 있어요. 이거를 한 방에 빡!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뭐야? 2 어떻게 쓰면 되니? 곱하기 5. 아, 2가 다섯 번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난 이걸 딱 보고, 아, 이게 다섯 번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중학교 때는 이제 뭘 줄이기 시작할 거냐면, 곱하기를 줄이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2가 다섯 번 더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2를 다섯 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곱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이 16, 16 곱하기 2는 32인데, 어쨌든 이렇게 다섯 번 곱해져 있는 상황을 선생님이 어떻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2를 크게 이렇게 써준 다음에 위에다가 살짝 조그맣게 5자를 다섯 번 곱해져 있다는 상황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2의 5제곱 이렇게 읽을 거야. 아, 그러면 선생님이 2가 아니라 만약에 한 3을 두번 해보자. 이렇게. 3 곱하기 3. 그러면은 3이 몇번 있어? 두 번. 근데 뭘로 연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네. 그럼 쓸 때는 3에 이렇게 쓸 거야.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3의 제곱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아 3이 3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구나. 3의 3제곱. 그래서 읽을 때 제곱, 3제곱, 4제곱. 그다음부터는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읽을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뭐 3의 2승, 5의 7승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몇 승? 이거는 1분식. 그러니까 우리는 제곱, 2제곱, 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 곱하기를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거듭제곱꼴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아, 얘를 거듭제곱꼴로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서 나타내봐. 하면은, 누가? 얘는 지금 주인공이 3이구나. 근데 몇 번? 몇 번을 나타내는 게요 위에 작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용어가 있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거듭제곱꼴로 나타냈을 때, 요 밑에 있는 수 있잖아. 얘로 예를 들어보죠. 요 밑에 있는 애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으면은 위라고 얘기할까? 라고 얘기하면 너네 아우 아재 개그 막 이럴 거잖아, 그치? 아, 근데 위에 있으면 위가 아니야. 위에 있으면 뭘까? 위에 있는 애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름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을걸? 지수. 선생님 친구 중에도 있어요. 서지수야, 걔는. 자, 지수, 김지수, 이지수 많잖아. 위에 있는 숫자를 앞으로 지수라고 얘기할 거야. 밑에 있는 애 누구라고? 밑. 위에 있는 애 지수. 자, 그러면은 얘들아, 아, 선생님 쉽네요. 곱하기 이렇게 줄여서 나타내는 방법. 이건 쉬워. 그런데, 그럼 너네가 자주 실수하는 건 뭘까? 뭐냐면, 3하고 2가 이렇게 연달아 있잖아? 그러면은 괜히 마음이 3, 2, 6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3이 두번 곱해져 있는 상황인데,
3 곱하기 3, 그러니까 9인데, 자꾸 너네가 이거를 3, 2, 6 해서 이걸 6으로 쓴다? 그 이거 3의 3제곱이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근데 너네가 자꾸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이거? 3, 3은 9, 막 이렇게 써.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얘기하잖아. 아이, 누가 그래.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거 3의 3제곱 쓰네. 이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 27이잖아요.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어느 순간 내가 문제 풀 때, 3, 3, 어머머머머머,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해주면 되는데, 근데 처음엔 다 그래.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다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이렇게 마치 내가 되게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진짜 수학을 하면 안 돼! 이래서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조금, 아, 이렇게 실수하면, 아, 나 이제 다음번에 실수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의 제곱은 6이 아니라는 거. 3의 제곱은 뭐다? 9다. 그럼 얘들아, 얘 2. 그래서 2가 5번. 그러면 여기서의 지수는 누구야? 5. 밑은 뭐야? 2.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끝나면, 뭔가 얘가 되게, 진짜 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 근데 진짜 쉽긴 쉬워. 근데 선생님의 목표는 너희가, 수학을 되게 되게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수학에 진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수학은 사실 무슨 싸움이니? 시간 싸움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들은 조금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얘네들 거듭 제곱 나왔을 때마다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얘들아 이건 조금 외워줬으면 좋겠어 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을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이제 외웁시다. 이거는요 중2, 중3 때도 계속 나오는 얘기야.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2의 거듭 제곱을 순서대로 외울 건데 뭐냐면 2가 한번 있으면 그냥 2잖아, 그치? 그럼 얘는 2야. 자, 그러면 2의 제곱은 얼마니? 4. 2의 3제곱은 여기에다가 한번더 2를 곱한 거니까 얼마? 8. 자, 그래서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 한번더2 곱해서 6제곱은 64. 밑에 끝 나오나요? 7제곱은 얼마? 128. 한번더 8제곱은 256. 그 다음에 밑에 나오나?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2의 9제곱은 얼마? 512. 마지막으로. 조금만 이렇게 여기다 쓸까? 2의 10제곱까지 1024. 여기까지 너희가 일단 외워줘야 돼.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2의 6제곱이 6으로 시작한다라는 걸로 약간 유치한 방법으로 외웠는데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2의 5제곱은 뭐니? 그래서 32 이게 아니라 32를 보고 아, 얘 2의 5제곱이었지? 이렇게 쌍방향으로 조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2의 거듭제곱만 외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3의 거듭제곱도 외워야 되는데 얘는 10제곱까지는 안 외울 거고 자 3,1은 3,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9, 3이 6 아니라고 했어. 3, 3, 9 아니고 3의 3제곱 27, 얘는 4제곱, 5제곱, 5제곱까지만 외울 거야. 4제곱은 얼마? 81, 그 다음에 5제곱은 243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도 외워주면 조금 좋긴 한데 그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여기다가 따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4,1은 4, 4,2, 4의 제곱은 16, 4,2 아니고, 그 다음에 4의 3제곱이 64, 여기까지만 외워주면 되는데, 아, 적어줄까? 넌안 외울 것 같은데. 외워야 돼. 4,1은 4. 4의 제곱은 얼마? 4, 4, 16.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더 4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64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5의 거듭제곱도 조금 외워주시면 돼요. 5, 1은 5, 5의 제곱은 5, 5, 25.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도 얘는 4제곱까지 외울 거야. 5의 3제곱은요, 125. 5의 4제곱은 얼마? 625다라는 것까지. 25의 제곱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줬니? 근데 아니야, 외워야 돼. 왜냐면 이게 진짜 자주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갑자기 16딱준 다음에 야, 이거 2의 거듭제곱으로 한번 나타내봐. 이런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우리가 뭐지, 뭐지? 2를 몇번 곱해야지 16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한 번에 빡빡빡빡 이렇게 하려면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사실 11제곱, 12제곱해서 17의 제곱까지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해도 될까? 지루해할 거네. 이것도 좀 외워야 돼, 얘들아. 1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요. 11의 제곱 121. 선생님이 앞으로 중간중간에 강의에서 계속 얘기할 거야. 얘들아, 13제곱 뭐였니? 15제곱 뭐였어? 2의 8제곱 뭐야? 계속 물어보면 너희들은 얘기할 때마다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의 8제곱은 얼마? 뭐 3의 3제곱은 얼마? 이렇게 빠바바박 나와야 될 때까지 조금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잖아, 중학교 1학년. 잘해보고 싶지 않니?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외우고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자, 11제곱은 121. 얘도 진짜 자주 나와. 144, 12제곱. 그다음에 13의 제곱은 169. 14제곱은 196인데 요거 두개 순서 바꾸면 돼. 그다음에 15의 제곱은 225고요. 16의 제곱은 얼마? 15의 제곱까지만 여기 해야 돼. 256. 그다음에 17의 제곱까지만 외우자. 289가 된다. 여기까지도요. 무조건 적어. 너무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그 완전 그냥 개이득이야, 개이득.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강의 끝나고 외워. 일단 요거 듣고. 거듭제곱에서부터 너무 빡세서 끄는 거 아니야? 에이, 맛집은 무슨 맛집이야. 안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얘들아, 우리 열심히 하자.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은 어쨌든 그렇게 곱하기를 줄여서 나타내는 게 거듭제곱이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으면요. 자, 이번엔 소수합성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우리 소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너희 지금 약간 좀 마음이 무거워. 너희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아직 다못 외웠다 쳐도 일단 요것까지는 들어야 되더라. 일단 소수랑 합성수. 소수라는 것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말하는 소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0.3, 0.7 이런 소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선생님 살짝 물어볼게,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야, 4의 약수가 뭐니라고 물어봤어. 약수 좀 구해봐. 그럼 4의 약수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4의 약수요? 1, 2, 4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뭐또 해볼게. 6의 약수도 한번 물어보자. 6의 약수는요? 1, 2, 3, 6. 맞니? 8의 약수도 구해볼까? 8. 8의 약수는 1, 2, 4, 8. 그 다음에, 그럼 3도 해보자, 3. 3의 약수는 1, 3. 5의 약수는요? 1, 5. 2의 약수는 뭘까? 1, 2. 이렇게 돼 있네. 1은요? 1의 약수는 1, 이거 하나. 갑자기 웬 약수를 나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 4의 약수를 구하든, 8의 약수를 구하든, 5의 약수를 구하든, 무조건 약수를 구해라! 라고 함과 동시에 무조건 포함되는 수가 있어. 그 뭘까? 맞춰봐. 여기만 이렇게 딱 봐도 맞출 수 있겠죠? 뭐게? 힌트, 힌트. 띠딩! 띠딩! 뭐야? 너무 빨리 지나갔어? 뭐예요? 얘다 무조건, 약수에는 무조건 얘가 포함된다라는 거. 바로 1이겠죠. 숫자 1은요, 모든 숫자의 약수가 된단 말이야. 그거를 무조건 기억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만 딱 봐도 1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들아, 1 말고 만약에 선생님이 4의 약수를 구해라, 또는 8의 약수를 구해라, 5의 약수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 1 말고, 또 포함된 애가 있어. 겹쳐지는 게 없는데요? 겹쳐지는 게 없어. 근데 약간의, 뭐랄까, 특징이라고 할까? 4의 약수를 구해라, 그럼 얘 무조건 포함이고요. 5의 약수를 구해라, 그럼 또 얘도 무조건 포함이야.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 그러니까 4의 약수를 구해라, 그럼 4 포함. 6의 약수를 구해라, 그럼 6 포함. 그러니까 1하고 자기 자신은 무조건 포함된다라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살짝 했지만, 너희들은 다 까먹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1하고 자기 자신은 약수에서 무조건 포함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얘기 왜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소수라는 걸 배우잖아. 소수는 뭐냐면, 숫자들 중에서, 이 자연수 중에서 약수를 구했을 때, 1하고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을 우리가 소수라고 해요. 그럼 1하고 자기 자신만 있는 거 누구 있니? 요런 애들 있네. 3 같은 애들, 그치? 5 같은 애들도 있네, 그치? 요런 애들을 우리가 2도 있네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소수라고 얘기할 거야. 얘는 누구라고? 약수가 누구인 애들? 1하고 1n. 누구? 자기 자신. 1n, 미. 이렇게 얘기할까? 1하고 자기 자신만 딱 약수로 가진 애를 우리가 소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아, 합성수는 뭘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소수인 애들은요, 2, 3, 5 이런 애들이 소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합성수는 뭐냐면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애들이야. 그러니까 4도 가능, 6도 가능, 8도 가능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얘네들을 합성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1하고 자기 자신 말고 약수가 누군가 한 명이 더 나오면 그거 우리 합성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소수, 합성수 구분이 조금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들 1은 뭐야? 1은 그냥 1이야. 난 나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합성수 뭐라고? 합성수는 약수가 몇개 이상? 3개 이상이야. 3개 이상. 그러면 선생님이 자연수를 분리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누구? 소수, 합성수, 그리고 1까지. 아,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하다. 자연수를 분리할 때는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분리가 된다. 1, 소수, 합성수.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꾸 너네가 1을 빼먹으니까, 아, 얘네 맨날 1 빼먹으니까 나 이거 함정으로 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되어 있다. 그럼 삐익 탈락인 거야. 왜냐? 누구 빼먹었어? 1 빼먹었어. 근데 1 너무 중요한데, 너무 소중한데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자연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1, 소수, 합성수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곱제곱 그리고 소수 합성수까지 배워봤는데, 얘들아, 이 곱제곱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외우라는 내용들 너무 중요하니까요. 근데 오늘 한 방에 막딱막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나는 이거를 결국에는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안 외웠다고 해서 다음 강못 듣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천천히 곱제곱과 관련된 애들 외우고요. 곱제곱은 곱하기를 줄여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 열심히 하시고 가지고 있는 교재로 문제도 조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